아, 그 이제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정부가 의도치 않게 집값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의도치 않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집값이 상당히 그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네. 각 수요별로 다양하겠죠. 어렵게 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임대주택을 네. 마련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네들이 알아서 그냥 주택 네. 지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전체 각 효용에 맞게 주택을 잘 공급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주택정책이 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상당 부분은 주택가격이 네,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오르면 잡아야 되고, 너무 네. 떨어지면 안 떨어지게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는 와서 세제 혜택도 주고, 집이 두채 세채 있어도 세금 안 때리겠다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정부가 코스트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비해서 집값의 변동률이 작아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이 정부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제일 투자하기 좋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기 좋냐?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제일 수익이 좋습니다. 그쵸, 그쵸, 네. 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형세라는 거죠. 가계부채를 많이 빌려서 네. 집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들어올 거야. 오르면 내가 먹는 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뒷면 나오면 내가, 앞면 그쵸. 나오도 내가. 이런 것이니까 자꾸게 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기 네. 위해서 좋은 것이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좋을 수 네.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하다 보는데 개인들이 한 10년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이거 크게 떨어지는 일 없네. 이제 보니까 네. 정부가 여차하면 들어오네. 하니까 막 이게 네. 이제 돈을 빌려서 마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시장이 오히려 쏠리고 조금 이게 위험 균형 부분에서 조금 쏠리게 만들어 놨다는 게 바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미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미국은 주택 가격 부분은 별로 크게 관계치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영국, 미국 뭐 이런 데 주택 가격 올라도 야, 많이 오른다 그러지. 그거 가지고 뭐, 야, 뭐 LTV 그쵸. 네, 조정하겠다, 뭐 그쵸. 조정하겠다 안 그러거든요. 네. 많이 올랐네 하고 끝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습니까? 부양책을 페드가 네. 들어와가지고, 예, 페드가 들어와가지고 금리 낮추고 네. 양적 완화 정책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페드 푸시라고 그러거든요. 아. 페드가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막아준다 해서 페드 네. 푸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사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미국은 그래서 페드 푸시로 주식에 대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동산에 푸시를 해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주식에 관한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보증제도, 뭐 이런 주택연금제도 뭐 하고 이런 게잘 깔려 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주택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한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의도치 않게 흘러간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좀 쏠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수입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방관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세금 수입은 뭐별 그거 그렇지 없습니까? 않고요. 그럼. 예. 뭐그 그거보다는 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많은 노인들의 연금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DB형을 한 기업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표하고 연결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표입니다. 이게 뭐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도, 몇 개 너무 올라도 표가 날아가고, 다 떨어져도 표가 날아가고. 그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게 정권의 사활을 거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제로금리라는 말이 너무 이제 일상화됐고 흔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제로금리 끝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제로금리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문제들이 촉발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끝나거나 이러면. 금리는 이제 낮은 게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 네. 경제 활동에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는데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면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 적정 금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정하게 우리가 잘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 없이 성장을 할수 있는 금리 수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그쵸? 빌리더라도 네. 주택 같은 경우 특히 그게 많이 일어나는데 네. 2000년 중반부터 계속 보더라도 돈을 두 배로 빌렸는데 이자 금액은 똑같네. 뭐 이자 금액이 더 줄었네. 뭐 이런 그쵸, 현상이 그쵸,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빌리게 네.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오르게 되죠. 네. 빌리는 가격 싸지고 가격은 오르고 하니까 이게 과다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것이 뭐 금리가 2~3%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 버리면은 네. 갑작스럽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그쵸, 네. 야 금리를 손대야 되겠다고 시그널을 자꾸 주는 이유가 이제 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아서이기 때문에 이건 비상 상황에서 오는 것이고요. 네. 비상 상황을 벗어나면 다시 이제 복귀해야 되겠다 그런 네. 것인데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진 이런 사람들의 착시 현상을 좀 저는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가 5% 같으면은 네. 1%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제로 금리는 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서 더 좋아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로 금리의 의미는 뭐 그 유럽처럼 -1% 네. -0.5% 네. 갈 수는 있겠지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는 힘듭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로 금리라는 것은 거의 금리의 끝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어렵다. 네. 그 말은 더 좋아지기 힘들다. 네. 내가 돈을 5억을 빌렸는데 이제 이자 비용이 더 싸지기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로 금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네. 이 제로금리 때문에 우리가 일루전, 착시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제로금리로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지 말고 아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착시일 수 있겠다 하는 것. 그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그렇다고 네. 많이는 안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본 축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도 흑자도 네. 많이 나고 해서 자본 축적이 많이 된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안 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데 이전처럼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혜택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제로금리라는 그 의미가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힘들다. 예, 예. 되게 이상적인 얘기인 것 그리고 여기서 네. 착시 현상에 좀 빠지지 말자는 것. 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착시. 예, 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 속도가 것이다. 지속될 거라는 네. 거.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동안 본 이 현상이 앞으로도 5년, 10년 네. 지속될 거라고는 이제 보지 말자는 것이죠. 제가 이번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그 일본은 이제 막 사람을 못 구한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기사화되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근데도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신 분이 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한 사람 아주 상식적인데요. 네, 네. 제가 그걸 그냥 좀 풀이해서 네. 썼는데 이제 네.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는 양반을 만났는데 네. 그 양반이 이제 일본 교수한테 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야 니네들 이게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고 근데 왜 1인당 소득도 증가 안 하고 이러냐 네. 했더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네. 아 우리 젊은 층 애들은 또 소득도 좀 벌고 많이 벌을 하는데 네. 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는 네. 인구 왜냐면 일본이 아직 인구는 급하게 감소한 그쵸, 그쵸. 게 아니라 정체 네.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적어지고 네. 안 버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나누기 위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1인당 소득이 이런 것이지 네. 거기 참가하고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지금 3만 달러 네. 이렇게 3만 2천 달러 이러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려면은 네. 젊은 분들의 생산성이 아주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만 달러 올라가려면 이전에는 만 6천 달러를 네. 벌면은 평균 만 달러가 올라간다면은 앞으로는 네. 한 2만 2천 네. 달러를 벌어야 평균 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네. 1인당 소득이나 이게 증가하려면 자꾸 노동 생산성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별일이 아니라 네.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당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부양비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1인당 소득이 증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저성장 사회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리스크라는 건 결국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 사회 쭉 가면은 거기 또 적응을 해가지고 그 사회가 더 그냥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 물론입니다. 네. 저성장 사회라는 것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안정적인, 왜냐하면 성장을 매번 5%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식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2% 뭐 이렇게만 해도 성장을 해도 저성장이지만은 우리가 생활의 수준이 좋아지면 되는 것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저성장을 하면서 이게 건강하게 저성장을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좀 건강하지 못하게 저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실업자가 많아진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많아진다든지 네, 국가가 이제 돈을 자꾸 버는 게 저성장을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출은 해야 된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처럼 이제 고성장을 할 경우에는 뭔 충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디 다치더라도 붙이면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면 빨리 회복이 안 되듯이 국가도 이렇게 저성장, 부채가 많아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하면 뭔가 이게 마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성장 국가에 갖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저성장과 고부채가 결합되는 것. 이러면은 충격을 빵 받으면은 이게 회복 탄력성이 확 약해집니다. 그쵸.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충격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저성장을 하면서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놓아야 되는데요. 이제 실업자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적게 가져야 되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부채입니다. 일본이 저성장하면서 이제 고부채가 된 것처럼요. 저성장을 하게 되면은 수입이 적으니까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채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 정도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하니까요. 근데 이게 일본이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게 돼요. 30% 이게 10년 지나니까 60, 또 10년 지나니까 120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면은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은 어느 순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경계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저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연금 부채 다 나중에 적자되면서 쌓이게 되거든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국가는 잘 돼야 되겠지만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으로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리스크 분산을 하자는 것이고요.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